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5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32절과 33절만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진 잠언 30장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잠언의 전체 구조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잠언의 내용을 크게 나눠 본다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10절부터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상이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죄악상이 계속 나열될 것이고요. 이후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들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큰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즉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상 중 하나인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것을 거머리로 비유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거머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두 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두 빨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머리가 그 빨판을 통하여서 계속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몸을 자꾸만 부풀어 오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피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탐욕도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그 어떤 만족을 모르고 계속 그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탐욕이 또한 얼마나 강렬하고 대단한지에 대해서도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게 되는 그런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마치 그곳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더라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탐욕도 이와 같이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도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기 때문에 아이를 뵈지 못하는 여인이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강력했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탐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란 마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건조한 사막 땅에 아무리 물을 붓고 부어도 그곳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타락한 우리 인간의 탐욕도 그렇게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란 아무리 많은 것을 태울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되는 것처럼 우리의 탐욕도 그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탐욕은 이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 더욱더 갈증에서 나서 더욱더 강력하고 위험한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잠언 30장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자신을 온전히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함이, 그런 가난함이 그에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런 상황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게 되어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을 따라 자신의 탐욕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그런 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덕분에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인생에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죄악상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의 그 결국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교사이면서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양육 대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었죠.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그 부모들에게 먼저 명하신 일이 따로 있으셨는데요.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 역할을 그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했고 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잘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태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워주신 그 말씀 교사로 또 그들의 양육자로 세워주신 그들의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즉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부모를 그 자녀들이 조롱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그들을 부모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의하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즉 이렇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고 또 자녀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위치가 자녀의 위치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들로부터 그동안 무엇을 배우셨고 또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만일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부모의 위치라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어떤 태도로 무엇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계시나요? 혹시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그들에게 남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에 대해 오직 그분의 말씀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오직 그것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의 위치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 교사이고 또한 하나님의 양육 대리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주시고 언제나 오직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힘차게 이 세상 속으로 이 시대 속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간의 타락상 그것은 바로 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여기에서 언급된 것들 중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는 시간이 흐르면 곧 사라지는 자취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나란히 언급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체는 앞서 언급된 다른 것들과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 있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버리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그들의 그 관계가 부부라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단지 남자 여자로서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맺어진 그런 성적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함께 머물렀던 그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벼운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또한 타락한 세상의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꼬집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오직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성적인 타락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음녀란 문자적으로 간음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간음이란 결혼하거나 혹은 약혼한 상태에 있으면서 혼외 정사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였죠. 그런데 그런 큰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자취를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타락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륜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어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어떤 청년이 한국 교회에 대한 소감을 이재철 목사님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비록 영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해 수는 적지만 그들은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는 사람들인데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나긴 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교회 밖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청년이 한국 청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상히 여겼던 것은 바로 예배당에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교회 밖에서는 예사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성끼리 꺼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것을 바로 한국교회에 세속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타락으로부터 안전한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언제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시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일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종이 임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 세상의 타락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종이 임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일반적인 종이라기보다는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의 신임을 배반하고 음모를 꾸며서 불의하게 그 왕권을 빼앗아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타락의 한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인데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곧 그가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불의한 방법을 통해 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또한 타락의 한 현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인데요. 여기서 미움받는 여자란 썸을 좋아하고 허영과 사치를 일삼으며 지나가는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결혼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시집을 가서 가정 이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를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것이 또한 타락의 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종이 주모를 인 것. 이것은 여주인을 잘 섬겨야 할 여종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 그 여주인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타락의 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타락한 세상의 일들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작은 미물에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닷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힘없고 약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보다 크고 힘센 그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개미는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고 또 사반은 험한 바위 같은 곳에 집을 지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뚜기는 자신이 다른 메뚜기들과 함께 뭉쳤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고 협동하는 지혜를 가졌고 또 도마뱀은 쉽게 손에 잡힐 듯하지만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심지어 그곳이 자신이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왕궁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민첩함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다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그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꼬집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동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불의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같이 악에게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즉 네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미련하여져서 그동안 교만하였거나 악을 행하였다면 이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시 겸손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불의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곤충들과 동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의 그 어떤 불의함과 무질서함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들과 타협하거나 끝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통해 선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맞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타락의 물결 속에서 쉽게 휩쓸러 살기보다는 오직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당당하게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제대로 잘 쓰임받게 되어서 그런 우리를 통해 이 타락한 세상이 그 부패를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